5명 친구잖아요, 지금. 네. 같이 모인 친구가 회원님까지 해서. 근데 자진해서 맡은 거예요. 회원 일을 하고 싶다고 네, 해서. 회원이랑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도 되게 낯가려요. 근데, 아무튼, 그러하니까 회원님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연예인으로도 생각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냥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막 물어보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배고파요? 아니.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궁금한 것도 좋고. 궁금한 거 없는데요. 생각해봐요. 생각을 안 해. 그래, 생각 한번 해봐요. 생각하면은 하나라도 하나라도 있을 나올 수 거야? 있어. 없구나. 아니에요. 전 들을 거예요. 일단 다섯 가지. 우리한테 궁금한 거. 세 가지. 생각해봐요. 부담스러워, 초면에. 에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안 궁금할 수가. 에이, 우리가 지금 그건 예의가 땀을 엄청 아니에요. 쌓았으니까 지금 부담스럽잖아. 합숙이라는 게 어쨌든 혼자만 욕구를 충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진짜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냐면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잖아요. 이 17년을 다 다르게 살아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정말 사소한 것부터 되게 많이, 좀 트러블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근데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비례해서 똑같이 즐거운 것도 너무 크죠? 그쵸. 즐거운 만큼도 힘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너무 쏟았죠, 질문을 우리가. 세연이의 생각도 많이 듣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그냥 다 진짜 좋아. 단순하게 난 이런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그냥 다 좋아요. 무지개 이런 거 맞죠? 아니야? 뭐 좋은 네, 색깔? 좋아요. 블랙? 암호색. 이거만!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혹시 영화는 어떤 장르 좋아해요? 막 액션, 뭐 호러, 멜로, 멜로. 코미디. 코믹하고 액션 같은 거.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밌게 본 영화. 너무 많지, 뭐. 기억이 안 나요. 딱히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해봐요. 그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말해봐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최근에 봤던 거. 최근에. 최근 거? 캐리비안 해적. 너무 오래된다. 내가 봤던 거야. 해리포터? 맞지? 아이언맨 2? 아, 생각해봐요. 퀵 봤어요, 퀵. 아, 퀵! 네. 나도 얼마 며칠 전에 퀵 봤네. 못 봤네. 그랬구나. 그래요.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랑 얘기하니까 어땠어요? 어색하죠? 지금 딱날것 같아요. 지금도? 덥게 입었어, 옷을. 그러니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끝났어요, 이제. 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우리 저쪽 방에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네. 있거든요. 같이 이제 얘기하고 합숙을 해야 되니까 합숙할 집도 보고 마음의 그럽시다. 준비도 하고. 네. 움직일까요? 네네. 네. 진짜 궁금한 거 없어? 사람들한테? 궁금한 거 있을 텐데. 소녀시대.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니까.